네, 오늘의 카더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카더라는요, 공공기관 40대도 합격이 가능하다? 입니다. 아니 근데 공공기관 하면은 뭐 블라인드 채용, 네. 그리고 뭐 연령 제한 이런 게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네.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카더라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전 실제로 그런 사례를 많이 봐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는 있어요. 네. 뭐 100%를 기준으로 보자면은 30대가 한 40%, 그리고 나머지가 20대, 그리고 일부 10대와 40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파격적인 게 제가 이제 그 블라인드 채용을 같이 참여하는 동안에 네. 그 대졸 수준의 시즌 공채에 네. 10대가 최종까지 올라와서 약간 초반에 논의가 있었어요. 아, 예. 이게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네. 10대면은 19. 그러면 네. 고등학생? 고등학교 졸업생인 거죠. 이제 예정장인 거죠. 어, 그래도 실력이 대단한 모양이네요. 네, 대단해서 저희가 이제 떨어뜨릴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합격을 시켰고 40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희가 나이를 적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최종에서 회사에 이제 서류를 제출할 때 그때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50대도 있습니까? 50대에는 제가 있었던 사례는 없었는데 없는데? 보통 제 생각에는 50대면 경력직이나 아니면 공무직이나 연구직이나 다른 트랙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저는 신입에 참여를 했으니까. 막둥이는 안 된다. 50대가 막둥이는 못 봤다. 아직까지는. 아, 저는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모든 공공기관과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니기 아니니까? 때문에 예, 그 사례는 아직 못 들었어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예, 저희가 떨어뜨릴 장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평가를 할 때 점수도 넣지만 이 평가 메모를 써야 되거든요. 떨어뜨리려면은 굉장히 이유를 좀 근거를 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런 이유가 뭐 한 세네 명의 면접관이나 이제 평가위원들이 동일하게 떨어뜨리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나이는 아니다. 네, 나이는 네. 절대. 네. 그렇군요. 우리 차지영 컨설턴트님요. 네. 네, 저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역시나 실제로 이제 뭐 50대 구급 공무원에 합격하신 분의 일부 사례를 제외한다면 공공기관이든 공무원 집단이든 네. 50대 분이 신입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사례가 조금 희박한 건 사실이지만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의 경우들은 제법 들어가시는 분들의 경우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뭐 컨설팅을 하게 되는 특정한 뭐 일자리 재단이나 센터에서 외부 특강을 나가다 보면 조금 연령대가 저와 유사한 보이는 그런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면서 경력으로든 혹은 신입으로든 지원을 노리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부분은 카더라가 아니라 팩트에 가깝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 오늘의 카더라가 40대가 공공기관 합격이 가능하다였는데 그러면 이거는 사실이군요. 사실이죠. 네.